하나, 둘, 셋. 병에 밥해. 깜짝이야. 아유, 어쨌건 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유학 갔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아주 돌아온 건 아니고요. 방문했습니다. 아유, 성사상 10주년이라고 해서.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떠났죠? 6년 7개월 전이었습니다. 더 이렇게 핸섬해지고 노숙해지셨네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더 늙은 것 같아요. 우리 오태근 형제님은 결혼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얼굴에 써 있잖아요. 예, 이제 체인과 초가 얼굴 굉장히 어리게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저 얼굴 중학교 3학년 때 얼굴이. 네, 중3 때 얼굴이네요. 그래요? 예. 네. 오, 반갑고. 네, 감사합니다. 네. 광학생 어디로 갔어요? 광우는요, 그냥 갔습니다. 광우는 갔습니다. 아유, 깜짝 놀랐네. 네. 깜짝 선물. 많이 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늘 이 학생들한테 소식을 물었죠. 시카고에서 잘 헤매고 있냐고.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 태근이 형 소식을 굉장히 궁금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셋이 빠지고. 혼자 공부하라고 하죠. 그건 저도 싫어요. 어때요? 나도 싫어요. 제가 시카고에 가서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도 복습은 또 해야죠. 아, 이런 좋은 날 무슨 복습인가? 아닙니다. 복습은 아주 중요한 또 통과 의례니까 우리 오늘 또 오랜만에 온 태근 학생한테 시킬 수는 없고 네. 아무래도 이제 상훈 학생이 복습을 좀 아, 여기 하고. 같이 공부했던 지난주 공부했던 우리 아가도 있고 복습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것만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만 잘 들으세요, 오태근 씨. 네네. 예? 이것만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일단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그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어요. 아니, 정치적인 혼란이 아니라 신앙적인,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부에서의 압박이 심했습니다. 어떤 압박이냐? 천사 숭배,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리고 또한 유대교로 귀환하라.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아,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뿌리가 없으면 보통 이렇게 떠나다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딱 묶여 있어야 된다. 비켜드릴까요? 네. 그게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진짜 잘 들어야지.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큰 구원과 이제 우리가 더 작은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했을 때 우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보지 않습니까? 네. 모델하우스가 볼 때가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들어갔을 때가 바로 큰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이야, 이거 완벽한 표현 아닙니까? 아,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단합니다. 예. 아, 이거 아주 신기하네. 그 뒤에 그 예만 좀 안 들었어요. 이거 봐. 완벽했을 것 같은데. 요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히브리인들에게 네. 히브리 기자가 강조했던 게 뭐죠?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림하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맞아. 구약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이제 완성될 신약 성경까지를 포함해서 네. 하나님의 말씀에 창림할 것을. 근데 그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사도들 그렇죠. 사도들이 또 증언을 사도들이 네. 증언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죠. 네. 이게 삼중적으로 네. 확증을 해주신 말씀이었죠. 네. 제가 아직 놀란 게 가시기라. 아직도 네. 오늘 외식이다. 오늘 수업 히브리서 6강 그리스도의 왕권 성취를 위한 3단계. 자, 오늘은 2장 5절서부터 좀 본문이 깁니다. 네.
마지막 절까지 석절씩, 오. 석절씩 읽읍시다. 수지자매부터 읽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셔 하심이니 계속 읽을까요? 그 16절서부터는 네. 옆으로 토스해서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고 한 절씩 옆으로 가십시다. 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뭐 오늘날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성도들의 흔들림이 네. 본질적으로 사실 같았어요. 시대가 수천 년 간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흔들림의 본질이나 지금 흔들림의 본질이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게 과연 뭘까 해서 우리는 거꾸로 그 시대에 흔들렸던 사람들의 질문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네. 첫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긴 하지만 그 위격은 동등합니까? 안 합니까? 동등합니다. 위격은 동등하죠. 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머릿속에 때문에 자연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시편 8편을 근거로 해서 네. 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드님인데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었는가? 자, 근데 이 천사라는 말이 우리 시편을 한번 8편을 좀 찾아보십시다. 누가 읽으세요? 1절부터요? 네, 1절부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부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게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 5절에 네. 그를 1하고 풋노트가 있죠. 네. 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풋노트에 보면 누구로도 천사. 번역할 수 있어요. 천사. 천사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 성경에는 천사로 돼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이 되면서 번역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격이라면 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두셨는가? 여기 조금 못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최고의 저주의 자리였단 네. 말이에요. 근데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든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더군다나 이 땅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형틀의 그 아드님을 왜 죽게 하셨을까? 네.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믿고 읽으니까 은혜도 되고 감격스럽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세계 속에서는 이게 처음부터 이해가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주 현실적인 질문인데 자, 저 두 개도 오케이 그렇다 쳐. 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만한 능력이 있으실 텐데 네. 뭐 부활도 했다 그러고 승천도 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면 만물은 그분에게 복종하지 않는가. 네?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만물 또 만유라고도 하죠. 왜 만유는 그분에게 철저히 복종치 않는가. 이 세 가지가 당시 디아스포라로 살던 히브리인들이 가장 흔들거렸던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쭉 길게 읽었던 2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은 책을 읽는데 훨씬 들어와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네. 첫 번째. 우리 2장 10절을 좀 볼까요?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맞버려 하심이라.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에게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여기에 특이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뭐가 됐대요? 창시자. 창시자. 아주 중요한 그 단어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 이 창시자라는 말은 아르케 고스. 아르케고스라는 헬라 말을 써요. 근데 저 아르케고스라는 말은 뭘로 번역을 해야 되냐 하면은 파운더. 이렇게 말하자면 개척자. 개척자입니다. 구원의 무슨 자예요? 개척자. 개척자라는 말은 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늘 설명을 했죠? 내가
기리오. 기리오. 누군가 길을 닦아야 그 길로 가죠. 다니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네, 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창시 역할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아르케고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르케고스. 아르케고스.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헬라 말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재촉자. 재촉자. 예수님이 구원의 그래서 창시자가 되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자 그러면 왜 첫 번째 질문대로라면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셨는가? 네.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가 막연히 믿고 알고는 있지만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 수, 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구약에 보면 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 양에게 그 죄를 갖다가 덮은 다음에 양의 피로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받게 하고 이제 죄를 사하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양이 이제 예수님께서 되셔서 이 예수님께서 양이 직접 되셔야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셔야만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제물이 돼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로 오신 거죠. 자, 이제 우리 이런 차이를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대속의 제사장이셨어요. 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장이셨어요. 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승천하셨죠? 여러분 승천했다는 말은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의미로만 이해를 하는데 네. 팩트는 그게 맞지만 네. 리얼 의미는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제물 대신 아드님을 하나님이 위에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예. 그것을 이제 대속의 죽음이 완료된 것을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위에서 그 아들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완전히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 대속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충격이야. 위로 아드님이 올라가신 걸로 생각을 네, 하는데 네, 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위에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려가시어 모든 만인의 죄를 방금 우리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죄를 대속하시고 자기를 제물 대신 드렸잖아요. 십자가에. 그걸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받으신 사건이 승천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 여기까지는 일단 알아. 네. 네. 많이 들었고. 네. 그 다음.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네. 네. 거기서 그분 뭐 하세요? 예수님? 뭐 하시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34절에 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중보하시. 근데 간구라는 말이 보통 우리는 기도만이 간구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간구는 기도를 포함해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 대한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보라는 말 쓰죠? 네. 네. 엄밀하면서 이 단어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아. 우리는 그냥 채용하여 빌렸을 뿐이지 아. 중보라는 개념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에게만 해당하고 그분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자, 그분이 중보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왜 그분이 중보할 수 있는 분인가 하면 그분은 신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허기, 눈물, 그 죄된 몸이 갖는 한계 이런 걸 다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를 아세요? 체질을 아세요. 아, 그분이 맞아. 창조주로서 아신다는 아심도 중요하지만
겪은 경험. 네. 이걸 예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네. 뭐 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네.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래서 이 간구는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아버지 저 상훈이가 또 헤매고 있습니다. 저 연약함과 안타까움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너무 잘 아세요. 네. 나의 못남, 찌질함, 연약함. 네. 그분은 그래서 간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시콜콜 구체적으로. 왜? 몸을 입고 겪어봤기 때문에. 네. 그 겪음이 없이는 이 중보가 사실은 허공을 때리는 중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더 기맥힌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보신 뭐냐면 11절을 보세요. 11절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여기 이제 두 구분을 했어요. 첫째는 거룩하게 하신 자가 있어요. 네. 하신 자.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가 있어요. 입은 자. 완전 반대겠네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죠. 네. 그 거룩을 입은 자는 우리죠. 네. 그런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줄 알았어. 네. 그런데 네.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서 난지라? 한 근원에서 났대요. 무슨 말일까요? 자, 우선 거룩부터 얘기합시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행렬 뒤에 서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이거 의도적인 만짐이에요. 네. 어떻게 사람이 밀치다가 단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레위기 율법에 보면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거룩과 부정이 접촉이 되면 부정이 거룩하게 됩니까? 거룩이 부정하게 됩니까? 거룩이 부정하게 돼요. 그게 원리예요. 네. 그게 율법이에요. 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었죠. 네. 예수님의 케이스예요. 예수님 거룩하신 분인데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댔어요. 네. 그러면 누가 더러워져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더러워져야 되죠.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서 이 여인을 깨끗게 하신 거예요. 뒤집어진 얘기죠. 예? 네? 이해가 돼요? 네. 네. 자, 이 여인이 정결함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어요. 근데 그 부정을 누가 뒤집었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그게 우리 구원에 관한 설명이에요. 네? 또 두 번째 질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그분이 오신 이유.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면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은 어쨌거나 육신의 몸을 입으셨댔지만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상훈 학생이나 나는 격이 같지만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격이 같아요, 안 같아요? 그 비교 언급조차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역임을 받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나 자격 없는데 그분이 나를 형제로 여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정확하게 역임을 받는 거예요. 아들로 역임을 받고 그리스도의 형제로 역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12절 성경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아까 복습 중에 지난 시간인가요? 지금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창세기 38장을 읽어오라 그랬죠? 네. 지지난 주에. 지지난 주에. 네. 38장의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 이야기를 잘 보세요. 그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를 쭉 흘러가다가 툭 끊어져서 엉뚱하게 끼어든 삽입 구절이죠. 다말은 아시는 대로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네. 네. 그런데 유다의 이 결혼한 아들이 일찍 죽죠. 네.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그 동생이 오난이 다음 순서인데 오난은 그 사역을 거부했어요. 거부하죠. 네. 그래서 딴 데다 배설함으로써 그냥 죽어요. 네. 그리고 아직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네. 너무 어려. 그래서 다말 보고 또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해요. 유다가 시아버지가. 근데 이 막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당연히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생산을 할 나이가 됐는데도 유다가 허락을 안 해요. 네.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말이 창기가 없는 고을에 창기의 변장을 하고 기다렸다가 유다와 관계를 맺죠. 네. 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증거물을 확보합니다. 나중에 짠. 발뺌 못하게 그 증거물을 들이밀어요. 그리고는 그 복중의 생명이 자기 생명이라는 것을 유다가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막장도 없어요. 맞아요. 네?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말하자면 관계를 맺고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며느리인지 모르고. 근데 다말의 의도가 중요해요. 다말은 지금 이 집에 시집 와서 이 집에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유다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옳도다. 옳도다. 그 옳도다라는 말은 틀렸다 맞았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과연 유다가 다말에게 내가 옳도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내가 옳도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다말의 전 인생을 지배하는 가치는 나는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옳다라는 말의 정의가 거기서 나와요. 인생이 옳은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빠지죠. 빠졌을 때 예수님이 다가가서 베드로를 꺼내줍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죠. 근데 희한한 것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지만 건짐받은 것과 빠진 것 사이에 딱 외마디 한마디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지고한 지식이 뭐냐면 그 한마디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이 구원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구원도 구원이지만 이 구원은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되는 구원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성경 그것을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네가 옳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옳도다라는 말을 윤리적인 도덕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짐승만도 못해 그러죠. 짐승들이 욕해요. 짐승은 자기 배부르면 남의 거 절대 밖으로 손 안 대요. 인간은
배가 터져나가도 남의 거 뺏는 게 인간이에요. 맞아. 인간은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도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존재구나. 네. 이거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이라는 게 디벨롭 되거나 달라지는 게 성숙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숙이라는 것은 무슨 인격이 교양스러워지고 고매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자기 속의 절망을 확인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다가서는 게 성숙이에요. 네. 네? 사람이 달라집니까? 어쨌건 형제? 사람이 안 달라져요. 나이가 들면 달라진다 그래요. 고집만 들던데요. 응?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절 보면 그렇더라고요. 응? 고집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휴머니즘에 자꾸 인간을 속여요. 저는 이 히브리서를 들출 때마다 여기에서 주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그 선열이 툭툭툭 떨어지는 걸 느껴요. 네.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거기에 이제 감격이 있는 거죠. 네. 나 같은 게 뭔데.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평소 늘 제가 갖고 있던 그 단어가 네.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나 같은 쓰레기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교인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은혜 받고. 또 어떤 청년은, 아이씨, 목사님이 쓰레기면 난 뭐야. 그러니까. 그러는 청년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것은 겸양을 떤 게 아니고 정말 쓰레기예요. 무디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재생하는 쓰레기통이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또 흔들립니다. 저 사원이를 좀 붙드세요. 주님만이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왜? 다 겪으셨기 때문에. 네.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좀 보십시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을 우리 오태근 형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네. 이 대목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가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특별히 여기 마귀를 멸하신다 그랬어요. 네. 종들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거나. 주인이 죽거나. 주인이 놓아. 알고 대답한 거죠? 네. 네. 죽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아들도 종으로 태어나요. 그 아들도 또 종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종살이를 끝내는 건 죽어야 돼요. 죽으면 다 끝나요. 그래서 그 죽음을 누가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를 다 싸 안으시고 그 십자가에다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죄감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항상 사탄은 어딜 건드립니까? 지난 여름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항상 사탄은 우리의 자꾸 과거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죽여야 돼요. 네. 사실은. 그래서 홍해, 애굽, 여기는 광야죠. 네. 여기 이제 가나안이고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맞닥뜨린 적이 누구죠?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 유명한 아말렉. 근데 아말렉은 그때 최정예 군대예요. 오합지졸 히브리 노예들 출신과 상대가 안 돼. 근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라고 합니다. 네. 밀어붙여요. 더더군다나 모세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전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가 덤탱이 쓰죠. 네. 그런데 이 전쟁을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 전쟁은. 근데 16절에 보면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안 끝내요.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대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아말렉은 이 광야에서 만난 첫 번째 적, 홍해를 건너자마자 첫 번째 적인 아말렉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유괴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말렉은 애굽에서 그냥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을 하면 만날 필요가 없는 적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 아말렉은 피할 수 없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럼 홍해를 건넜다는 건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은 사건이에요. 네. 홍해 건너기 전날 밤 유월절 피를 경험하죠. 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홍해를 걷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아, 네. 하지만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 그 표로 홍해를 걷는다고요. 네. 그럼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로운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말렉이 네.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었다고 한꺼번에 바뀝니까? 아니요. 여전히 안에 옛날 꼬라지가 있고 옛날 악한 습성이 있고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이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네. 늘. 네. 여기서 한번 승리를 했지만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네. 그 전쟁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마귀를 결박했어요. 네. 그리고 이 승리는 십자가에서 일단 확정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흔드는 것들이 뭐죠?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입니다. 네. 여기에 우는 사자라는 것은 배가 고파서 울거든요. 근데 소리만 요란할 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거나 흔들리거나 여기에 겁먹어서는 안 돼요. 네. 우리는 이 세상의 빅데이터 네. 또 흉흉한 소리 네. 이런 것에 막 겁을 먹고 죽어요. 네. 그리고 좌절하고 한 가지 우리가 자그마한 결론이지만 내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구원을 거기에서 끝내셨습니다. 네. 결론이 났지만 그것이 어디 속에서 풀어지는 거죠? 시간이라는 역사의 공간 속에서 진전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 일은 완성될 수 있습니까? 완성된 것입니까? 완성될 이걸 미래 완료 시제라 그래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그리고 끝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길 때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아. 줄 것이니 그러지 않았어요. 주었노니. 근데 아직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네. 이제 뭐만 남았죠?
들어가서 밟는 것만 황이라는 것만 남았어요. 우리 구원이 그런 거라고. 네. 이걸 보통 우리가 시제상 미래 완료형 시제라 그래요. 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과 같으니 아니라 이루어진 것. 예? 네. 진 것과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확고한 확증이란 말이에요. 뭘 보고 알죠?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확증하신 사랑을 보고 이게 이미 끝난 일이구나. 네. 그러니까 이 일은 중도의 우리의 여부에 따라서 중간에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적인 분인데 원래 계약은 10분의 1만 걸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부를 걸어요. 네. 아드님을 십자가에 올인하셨어요. 네. 근데 그거 대충 끝낼 것 같아요? 아니죠. 안수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대충 끝낼 것 같아요? 대충 안 끝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 가서 확증하셨고 네. 그거를 시간이라는 인생 속에서 풀어가실 겁니다. 네. 거기 우리가 붙들려 있는 안전함이 있는 겁니다. 네. 오늘 공부는 끝. 여기서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도 감동이 있으시죠? 그렇죠. 소감을 좀 얘기해 네. 주시죠. 아, 여전히 명쾌하시고, 네. 아, 여전히 이렇게 가슴을 후벼파야 주시는 네, 네. 명강이시고, 또 미국 생활하면서 겪었던 게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또 종살이하고 뭐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들이 조금은 뭐 조금 많이 살진 않았지만 조금 살면서 그 부분이 이렇게 오버랩 되니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제 인생을 반추하면서도 미래에 대해서는 제가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조언이.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예언자는 누구일까요? 1번 호세아, 2번 예레미야, 3번 아모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